아니 진행 한이원시안입니다. 진희의 최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야,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워져서 그런지 정말 표정들이 밝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오늘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저희들은 그냥 맨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하게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 일어나 보세요. 일어나 보세요. 네, 회색 옷 입으시면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프로듀서 PD가 한번 돼 보시는 겁니다. 거기서 큰 소리로 저희들한테 큐라고 외쳐주시면 저희들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큐. 아니 그거는요 PD가 아니라 FD가 응? FD가 아니, 하는 거고 큐도 멋있게 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큐! 예! 수지 큐! 멋있게 멋있게 자 시작! 큐! 어 좋았어 한석규의 러브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연인들이 둘만의 장소로 뭐 스키장이나 영화관 같은 곳을 찾지요. 하지만 저희 폭서클럽에도 많은 연인들이 찾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은 연인들이 폭서클럽을 보러 오는 줄 아세요? 공짜거든요. 올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그녀에게 따뜻한 벙어리 장갑을 선물해 보십시오.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. 미연 씨, 이 벙어리 장갑엔 왜 엄지 손가락이 없는 줄 아세요? 양말이거든요. 오지명, 이정석, 주한, 윤문식의 생활 상식. 아 예. 예. 안녕하십니까. 예, 오지명, 이정섭, 주한, 윤문식입니다. 그 아이들이 그 크레용을 갖고 많이들 놉니다. 그 크레용을 갖고 놀다 보면 가구에도 칠하고 또 벽에다도 칠하고 정말 짜증나죠. 그럴 때 그 애를 펼 수도 없고 그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. 그 마른 헝겊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닦으면 아주 깨끗해집니다. 몰랐지? 그리고 수학여행 갔을 때 수학여행 갈 때 치약을 꼭 가져가세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눈에 발라야지. 그 여러분들 그 콜라들 많이 드시죠? 그거 드시다가 그 남은 건 그냥 버리잖아요.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. 그 콜라 남은 걸 변기에다 넣고 한 10여 분 정도 있다가 물을 같이 내리면은 아주 변기가 깨끗해진답니다. 몰랐지? 그러면은 간혹 그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변기가 오히려 더러워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 그런지 알아? 그 간장 부은 거 엠마. 정겨운 소리를 찾아서 당신한테 좋은 건데 당신한테 좋은데 당신한테 좋은 건데 이 소리는 전라북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보약해달라는 소리입니다. 당신한테 좋은 건데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한 잔만 해줘 한 잔만 정겨운 소리였습니다. 아,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오늘 환희진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나는 캐롤송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루돌프 사슴 코.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. 아고 10만 볼트야.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. 야 119 119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. 이런 나쁜 놈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.
안개 낀 성탄절날 한석규 말하기. 누가 루돌프가 넘버 3래 넘버 2야 조심해. 그런 사슴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. 온무제이 듣다 루돌프 사슴 거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. 조성모 길이 길이 기억되리. 양희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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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안 맞네요. 하나 더 이문세 씨. 그래 그래 기억 더 아 정말요. 네. 하나 더 하나 더 보너. 박효신, 박효신 씨. 그래 그래 기억되리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고맙습니다.